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컴MDS MSA팀의 최경철 대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신뢰성 시험 중 동적 시험 진행 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발표의 내용은 동적 시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고 해당 내용을 풀어가는 시연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신뢰성 시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동적 시험에 관한 부분은 이전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서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정의를 하였지만은 방위사업청에서 개정한 매뉴얼에서는 요구사항 기반으로 변경이 되고 실제 하드웨어에 탑재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에는 실제 필드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먼저 변수값을 제어하며 함수의 동작을 확인하는 화이트박스 시험으로 구조적 결함을 확인하는 형태에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명세서에 정의된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소프트웨어에서 만족하는지 블랙박스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변경이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변경점 이후 해당 내용이 시스템의 영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통합시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중복되는 시험 항목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해기 테스트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실타겟에서 동작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신호 입출력을 받아 진행을 해야 되므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페트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트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들은 크게 디버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 디버깅 및 분석이 가능하며 신호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서 코드 수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앞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타겟의 디버깅 포트인 JTAG 혹은 넥서스와 같은 트레이스 포트에 연결을 해서 인베디드 환경에서의 코드 디버깅, 레지스터, 외부 장치들에 대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산에서 주로 쓰이는 MTD로삼, iLink429에서부터 ACDC 아날로그 신호까지 실시간 시뮬레이션 혹은 출력이 가능한 신호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IMT사에서 개발을 하였고 따로 모듈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비탐침 코드로 코드 수행률을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인베디드 환경에 적합하며 그리고 단위 시험 형태로 수행률을 100%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사용해서 동적 시험을 페트로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될까요? 먼저 타겟에 연결을 하여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코드 수행률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특정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동작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한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제어하면서 시험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진행은 테스트 절차서를 기술할 수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테스트 절차서는 사용자가 미리 정의할 수 있게 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페트로를 활용해서 동적 시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데 오늘
준비한 타겟의 하드웨어는 MPC5674F의 이밸류에이션 보드이고 그리고 플래시에 직접 실행 이미지를 올려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연은 예를 들어서 신호가 2개 이상 입력을 받아야만 코드 수행이 되는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은 먼저 화면에 보시는 DC 볼테이지 프로세스 함수는 예를 들어 어떤 DC 볼테이지 값을 받으면 범위에 따라서 코드를 수행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300이라는 정도의 값을 받으면은 mtd153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함수를 따라가서 보면은 100기세 0번지에 0x2a라는 값이 있어야 코드 수행률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먼저 타겟 보드에 동작을 할 실행 이미지를 적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그리고 위에 함수 기준으로 얼마만큼 커버리지가 수행되었는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디버거에서 제공하는 파워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타겟을 동작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순서에 맞게 실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코드창을 잠깐 보시면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얀색의 의미는 현재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노란색의 의미는 아직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잠깐 보면 여기에 현재 0.5V라는 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값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mtd153init이라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저희 페트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볼테이지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는 신호 모듈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날로그 모듈인 DC 모듈이고 해당 볼테이지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0.5V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스테이트먼트 구문을 만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구문에서 mtd153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따라가 보면은 현재 어떤 값을 받아왔을 때에 특정 100기세 0번지에 s라는 문자가 시작이 되어야 if 문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모듈을 조금 바꾸어서 현재는 시리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리얼로 문자를 전송할 건데 그러면은 시리얼 모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내고자 하는 패킷의 구조창이 뜨게 되고 그 패킷의 구조창에다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미리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ASCII 코드 값으로 S나 T와 같은 값을 쓰셔도 되고 정확한 것을 입력을 한 이후에 똑같이 출력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노란색이었던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실제로도 퍼센테이지가 증가한 것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볼테이지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 경우에는 1V부터 4V까지이고요. 먼저 1V를 출력, 그리고 2V, 3V, 4V까지. 이렇게 문제없이 내가 어떤 원하는 값을 주어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시로 제가 볼테이지와 시리얼을 조합한 구문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초기 설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1535이나 429등 그러한 통신 인터페이스도 단순히 이제 패킷 구조만 설계하는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적 시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없는 부분이나 어떤 예외 처리 구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나 시스템의 어떤 비정상 동작을 처리하는 구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어떤 볼테이지 값이 111 그리고 2542 등과 같이 어떤 특정 값을 딱 정확하게만 입력을 받아야 코드 수행률을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111, 222 해당 값은 볼테이지로 0.65V 정도라는 어떤 특정 값을 만족해야 현재 이 노란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미리 작성한 절차서가 있고 그 절차서를 기반으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먼저 절차서를 로드를 하고 해당 값을 확인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을 해서 보면은 방금 전 111이라는 특정 값을 가지는 구문을 수행을 해서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상단에도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의 실제 퍼센테이지도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버리지의 모자란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는 result displaying이라는 해당 함수의 부분만 수행할 수 있게 단위 시험 형태로 시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어떤 exception이나 아니면 interrupt 그런 거가 없이 커버리지를 측정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험의 진행은 현재 제가 CSV 형태로 미리 절차서 방식대로 정의를 해놓았고, 해당 절차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 사용자가 미리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차서별 어떤 시퀀스는 각각 스크립트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현재 한 스텝씩 진행한 모든 시험은 스크립트로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추후 재시험 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반복해서 통합 시험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에 어떤 절차서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시험한 환경의 연속이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계속 저희가 시험한 내용들을 절차서대로 다 기술을 해놓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 result displaying의 현재 퍼센테이지는 59%입니다. 이것을 100%로 만들고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확인하신 이후에 여기서 자동시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전 CSV의 절차서를 기준으로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각 절차서별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100%를 수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생성이 가능하며, 리포트의 생성은 방금 전까지 시험을 진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를 뽑습니다. 저희가 시험한 내용은 FIFO-Result의 Displaying이라는 함수고 해당 함수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측정한 각각의 단계별로의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상의 Assembly어를 포함해서 표기를 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단순히 하이레벨 랭귀지로만 표기를 할 건지 이러한 모두 변경도 가능합니다. 해당 레포트의 경우에는 XML의 트리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동 시험이 만약에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희의 CI 솔루션과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생성한 코드를 밤에 통합을 해서 빌드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동적 시험까지 진행을 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페트로는 개정된 동적 시험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디버깅 및 신호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장비이며 동적 시험 시 편리한 환경 설정 및 비탐진 코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제품군이고 여기에 사용자가 필요시 추가 기능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기능 및 시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한컴 MDS 홈페이지 및 대표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컴 MDS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페트로에 대한 주제로 10월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트레이스 32 제품군인 파워트레이스를 이용한 성능 측정 방안을 주제로 또한 12월에는 2020년을 되돌아보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선정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주제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쌀쌀해지는 날씨와 코로나라는 힘겨운 상황에도 따뜻한 날들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재 채팅방에 올라가고 있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컴 MDS였습니다. 감사합니다.